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문화전문대학원 포스터를 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배부받은 디자인 원고 위에 필기구와 자를 이용하여 가로, 세로의 크기를 측정한 후각 4등분으로 선을 그어줍니다. 작품 규격과 외곽선의 생략 여부를 확인하고 재단선은 3mm의 재단 여유를 두고 표시하므로 실제로 작업할 창의 크기는 너비 186mm, 높이 242mm가 되겠습니다. 시험에서 제공되는 소스를 확인하고 직접 그려야 할 요소들을 파악하여 각각의 작업에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할지 계획하셔야 합니다. 일러스트 작업을 실행해 보겠습니다. 일러스트레이터를 실행하고 파일, New를 선택하여 New 도큐멘트 대화 상자에서 이름엔 적당한 이름을 입력하고 유닛은 밀리미터스, 위드는 186, 하이트는 242, 컬러 모드 CMYK로 설정하고 OK 버튼을 클릭하여 새 도큐멘트 창을 엽니다. 렉탱귤러 그리드 툴을 선택하고 작업 창을 클릭하여 대화 상자가 열리면 위드는 180, 하이트는 236, 호리젠탈 디바이더스와 버티컬 디바이더스를 각각 3으로 입력하여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격자 도형이 만들어지면 윈도우 얼라인을 클릭하여 얼라인 패널을 열고 얼라인 툴을 얼라인 투 아트보드로 설정한 후 호리젠탈 얼라인 센터와 버티컬 얼라인 센터를 차례로 클릭하여 다음과 같이 정렬합니다. 컨트롤 2번을 눌러 격자 도형을 잠그고 라인 세그먼트 툴을 클릭하여 대각선으로 선을 그려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선이 모두 그려지면 컨트롤 A를 눌러 그려진 대각선들을 모두 선택하고 리플렉트 툴을 더블 클릭하여 대화 상자에서 버티컬로 설정한 후 카피 버튼을 눌러 다음과 같이 반대편으로 복사합니다. 오브젝트 언락 오를 클릭하여 잠궈둔 격자 도형을 풀어준 후 다시 컨트롤 A를 눌러 전체 선택하고 선색을 빨간색으로 설정한 후 OK 버튼을 클릭하여 다음과 같이 빨간색 격자 도형을 완성합니다. 다음으로 원을 배열해 보겠습니다. 일러스트 작업 파일이 열린 상태에서 빨간 격자 도형에 떨어진 빈 공간으로 화면을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뷰 오버프린트 퓨리뷰를 선택하여 다음과 같이 배경을 작업하기 편한 흰색으로 바꿔 놓겠습니다. 일립스 툴을 선택하고 쉬프트를 누른 채 화면을 드래그하여 원을 하나 그립니다. 면색을 C0, M100, Y100, K0으로 설정하고 선색은 없음으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셀렉션 툴을 선택하고 Alt, 쉬프트를 누른 채 오른쪽으로 드래그하여 다음과 같이 원을 하나 더 복사합니다. 복사된 원 사이에 같은 크기의 원을 일정한 간격으로 여러 개더 복사하기 위해서 블렌드 기능을 이용하겠습니다. 우선 블렌드 기능을 이용하기 전에 원의 개수를 설정하기 위해서 오브젝트 블렌드 블렌드 옵션스를 선택하여 블렌드 옵션스 대화 상자가 열리면 스페이싱을 스펙시파이드 스텝스로 설정한 후 7로 입력하여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셀렉션 툴로 두 개의 원을 함께 선택한 후 오브젝트 블렌드 메이크를 선택하여 다음과 같이 두 개의 원 사이에 원들이 7개 총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합니다. 가장 오른쪽에 위치한 원만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선택하고
위치를 움직여 간격을 적당히 조절합니다. 셀렉션 툴로 원두를 선택하고 편집이 가능한 일반 오브젝트로 바꾸기 위해서 오브젝트, 블렌드, 익스팬드를 선택합니다. 원두를 복사하기 위해서 원들이 선택된 채로 Alt를 누른 채 아래로 드래그하여 다음과 같이 한 줄을 복사합니다. 두 줄의 원을 함께 선택한 후 오브젝트, 블렌드, 메이크를 선택한 후 다시 오브젝트, 블렌드 옵션스에서 숫자를 3으로 입력하여 OK 버튼을 클릭하면 중간에 세 개의 원줄이 복사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Direct Selection 툴로 마지막 줄의 원들만 선택한 후 위치를 움직여 원들의 간격을 조정해 보겠습니다. 블렌드 기능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원들을 배치하고 만들어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로고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업창을 이동하여 화면의 빈 공간으로 이동한 후 먼저 뷰, 쇼 그리드를 선택하여 다음과 같이 격자를 보이게 합니다. 다시 뷰, 스냅 투 그리드를 선택하여 그리드에 맞춰 쉽게 그릴 수 있도록 설정합니다. 일립스 툴을 선택하고 쉬프트를 누른 채 드래그하여 정원을 그립니다. 면색을 임의의 색상, 선색은 없음으로 설정합니다. 원이 선택된 상태에서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하고 스케일 대화 상자에서 유니폼 70%로 입력한 후 카피 버튼을 클릭하여 원을 하나 더 복사합니다. 셀렉션 툴로 원두 개를 함께 선택하고 패스파인더 패널에서 쉐입 마이너스 프론트를 클릭하여 다음과 같이 중앙 부분을 오려냅니다. 렉탱글 툴을 클릭하고 원의 위쪽에 사각형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셀렉션 툴로 두 개의 오브젝트를 함께 선택하고 쉐입 모드 유나이티드를 클릭하여 하나의 오브젝트로 만듭니다. 렉탱글 툴을 선택하고 다음과 같이 얇은 막대 모양의 사각형을 그립니다. 셀렉션 툴로 각각 선택하여 얼라인 패널에서 얼라인 툴을 얼라인 투 셀렉션으로 선택하고 각각 가운데로 정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개의 오브젝트를 함께 선택한 후 이번에는 패스파인더 패널에서 쉐입 모드 마이너스 프론트를 선택하여 다음과 같이 직사각형 부분을 오려냅니다. 이제 로고에서 필요한 부분은 정중앙을 기준으로 왼쪽 부분만 필요하기 때문에 오른쪽 부분은 삭제하겠습니다. Direct Selection 툴로 오른쪽 부분을 선택한 후 Delete를 두번 눌러 삭제합니다. 삭제한 부분에 새 오브젝트를 그리기 위해서 Rectangle 툴을 선택해서 오브젝트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업의 편리함을 위해 View, Snap to Grid를 선택하여 잠시 Snap 기능을 끄도록 하겠습니다. 그려진 사각형을 Alt를 누른 채 들어가여 복사하고 Shift를 누른 채 회전하여 다음과 같이 배치하도록 합니다. 다음엔 펜 툴로 아래에 꺾인 곡선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이렉트 셀렉션 툴, 펜 툴을 선택하여 수정 기능을 이용한 오브젝트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셀렉션 툴로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리플렉트 툴을 더블 클릭하여
버티컬로 설정하고 카피 버튼을 클릭하여 다음과 같이 복사합니다. 셀렉션 툴로 위치를 이동하여 다음과 같이 겹치게 배치한 후 렉탱글 툴을 선택하고 꼬리 부분을 자르기 위해 오브젝트를 하나 그립니다. 이때 끝부분이 정확히 위쪽과 일치하도록 합니다. 셀렉션 툴로 꼬리 부분과 방금 그린 사각형을 함께 선택하고 쉐입 모드 마이너스 프론트를 선택하여 다음과 같이 꼬리 부분을 삭제합니다. 셀렉션 툴로 오른쪽 부분을 모두 선택하고 쉐입 모드 유나이티드를 선택하여 하나의 오브젝트로 만듭니다. 다음으로 로고의 중앙에 들어가는 보리 모양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립스 툴을 선택하고 다음과 같이 타원 모양을 하나 그립니다. 면색은 없음, 선색은 임의의 색으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선 두께를 다음과 같이 적당한 두께로 설정한 후에 Convert Anchor Point Tool을 선택하고 꼭지점을 한 번씩만 클릭해주면 다음과 같이 꼭지점이 뾰족한 오브젝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라인 세그먼트 툴을 선택하고 쉬프트를 누른 채 수평으로 다음과 같이 선을 하나 그립니다. 셀렉션 툴로 방금 그린 타원과 선을 모두 선택하고 로테이트 툴을 더블클릭하여 앵글을 마이너스 30도로 입력하고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다시 한번 로테이트 툴을 더블클릭하여 이번에는 60도로 입력하고 카피 버튼을 클릭하여 하나 복사한 후에 셀렉션 툴로 위치를 다음과 같이 이동합니다. 일립스 툴을 선택하고 쉬프트를 누른 채 원을 그린 후 크기를 살짝 조정하여 배치하고 Alt를 누른 채 복사하여 배치합니다. 셀렉션 툴로 만들어진 잎사귀 모양을 선택해서 Alt Shift를 누른 채 정확히 오른쪽에 복사합니다. Ctrl D를 두번 눌러 두번더 복사하고 Selection Tool로 마지막 잎사귀와 원은 선택하여 Delete를 눌러 삭제합니다. Selection Tool로 전체 선택하고 Object, Path, Outline Stroke를 선택하여 면 오브젝트로 변환한 후 Pathfinder 패널에서 Shape Mode United를 선택하여 하나의 오브젝트로 만듭니다. 다음은 로고와 함께 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로크 패널을 열어서 웨이트 숫자를 적당히 높인 후 선색을 흰색으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C0, M0, Y0, K0. 캡은 라운드 조인, 얼라인 스트로크는 아웃사이드로 설정하여 다음과 같이 만든 후 테두리가 살짝 크기 때문에 살짝만 줄여보겠습니다. 오브젝트 패스 아웃라인 스트로크를 적용하여 면 오브젝트로 변환합니다. 셀렉션 툴로 로고 부분만 선택하여 오른쪽 버튼 누른 다음에 그룹으로 만듭니다. 로고가 선택된 상태에서 다이렉트 셀렉션 툴을 선택하고 쉬프트를 누른 채 잎사귀 모양의 외곽 선만 클릭하여 선택합니다. Alt를 누른 채 Pathfinder 패널에서 쉐입 모드 마이너스 프론트를 선택하여 로고와 겹치는 부분만 삭제합니다. 뷰 하이드 그리드를 선택하여 다음과 같이 그리드를 숨기고 전체 선택하여 면색을 C0, M0, Y100, K0 노란색으로 설정합니다.
다음과 같이 로고가 완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방향 알림판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렉탱글 툴을 선택하고 작업창을 드래그하여 적당한 크기로 세로가 긴 직사각형을 그립니다. 그라디언트 툴을 더블 클릭하여 그라디언트 패널을 열고 글라이더에서 글라이더 아래쪽을 두번 클릭하여 다음과 같이 슬라이더를 두개 추가한 후 타입은 리니어, 앵글은 0. 가장 왼쪽의 색상은 CMYK로 설정한 후 C0, M0, Y0, K40. 두 번째는 C0, M0, Y0, K0. 로케이션은 40. 세 번째는 로케이션 60. 색상은 C0, M0, Y0, K0. 마지막은 CMYK로 설정하고 C0, M0, Y0, K80으로 설정합니다. 셀렉션 툴을 선택하고 Alt Shift 툴을 누른 채 드래그하여 오브젝트를 하나 복사한 후 크기를 줄여서 위쪽에 하나 배치하고 역시 좌우로 살짝 늘려서 다음과 같이 만든 후 하나 더 만들고 이번에는 크기를 좌우의 폭을 줄여서 다음과 같이 봉 모양을 만듭니다. 길이를 살짝 조정해 보겠습니다. 봉의 위쪽을 최대한 확대한 후에 그림자를 표현하기 위해서 펜 툴을 선택하고 다음과 같은 모양을 그린 후에 면색을 단색으로 설정한 후에 단색은 C0, M0, Y0, K100으로 설정하고 오페시티를 30%로 설정하여 다음과 같이 봉 아래 그림자를 만듭니다. 펜 툴을 선택하고 표지판 모양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라디언트 패널을 더블 클릭하여 열고 타입은 리니어, 색상은 이번에는 두 개만 적용합니다. 나머지는 드래그하여 빼고 첫 번째 슬라이더의 색상은 C30, M100, Y100, K30. 가장 왼쪽에 위치한 슬라이더의 색상은 C10, M100, Y100, K0으로 설정합니다. 중간에 색상 슬라이더의 위치를 왼쪽으로 살짝 이동하여 30% 정도로 입력하여 다음과 같이 빨간색 부분이 더잘 보이도록 합니다. 흰색 테두리를 만들기 위해서 선택 툴로 선택한 후에 오브젝트 패스, 옵셋 패스를 선택한 후에 대화 상자에서 오프셋을 적당한 값으로 입력하고 조인스는 라운드로 설정한 후 OK 버튼을 클릭하여 다음과 같이 테두리를 만들고 테두리의 면색을 C0, M0, Y0, K0 흰색으로 설정합니다. 다시 한번 오브젝트 패스, 옵셋 패스를 선택하여 이번에도 똑같이 OK 버튼을 눌러 다시 한번 테두리를 만들고 테두리의 면색을 C30, M100, Y100, K30으로 설정하여 다음과 같이 테두리를 만듭니다. Selection 툴로
만들어진 표지판을 모두 드래그하여 선택하고 리플렉트 툴을 더블 클릭하여 버티컬로 설정하고 카피 버튼을 클릭하여 하나 더 복사한 후에 선택 툴로 위치를 다음과 같이 배치합니다. 다시 한번더 리플렉트 툴로 복사하고 이번에는 아래쪽에 다음과 같이 복사하여 배치합니다. 다음과 같이 방향 알림판이 모두 만들어졌습니다. 일러스트 작업이 모두 마무리되었으므로 저장하고 다음 작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